네, 저는 유리물성을 가지고 조각 작업을 하고 있는 조각가 이유창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좀 다중적이고 이중적인 양면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이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유리물성 같은 경우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액체의 느낌과 고체의 그런 부분들을 다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빛에 이렇게 굴절되거나 반사되고 어떤 일루전이 보여지거나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범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것처럼 어떤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나 뭐 타인을 대하는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에 일어나는 것들을 마치 저는 유리라는 매체를 물성을 이용해서 카멜레온의 뭐 보호색 같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신기루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허상, 환영 같은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작업을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좀 실험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작업을 한 거는 2014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박사 학위를 마무리하는 전시를 했을 때 그런 구가 이렇게 군집화돼서 설치가 된 작업들을 그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 형태로 이렇게 축적된 이미지도 있었고, 뭐 물 위에 뭐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구의 형태.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구조적으로는 지금의 작업들의 구조들이 그때 어느 정도 조금씩 나왔고요. 근데 이제 빛이 들어간 거는 그 이유이긴 한데, 어쨌든 그 최초의 그 개념적인 거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구의 표면에 보면은 표면의 내부 안쪽으로 유리가 투명하기 때문에 내부가 보이죠. 그럼 거기에 또 다른 볼록 렌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볼록 렌즈가 뭐 수십, 수백 개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또 군집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은 그 관람자는 그 앞에 다가서면 내가 거기에 이제 비춰지게 되죠. 왜곡된 형태로. 볼록 렌즈 형태도 있고 이렇게 일그러진 것들도 있는데, 어떤 형식이든 간에 관람자는 거기에 왜곡된 형태로 일그러진 나를 이제 보게 됩니다. 진정한 본질, 자아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뭐 조각으로 치면은 그 브론즈, 뭐 청동 이렇게 주조하는 게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돌, 뭐 나무 이런 조각의 재료들이 있는데, 유리는 사실은 기존의 전통적인 조각의 재료는 아니고 이렇게 주조를 해서 유리를 마치 브론즈처럼 덩어리로 뽑는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라인더로 이렇게 갈고 그 형식의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좀 기법적으로는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돌과 주조된 유리를 이렇게 결합해 놓은 거를 이렇게 갈아냈던 작업이었습니다.
스테인레스를 이제 그라인더로 갈고 또 구멍을 뚫고 알곤 용접을 해서 그 하나의 유닛 개체를 어떤 군집의 형태로 구조화하는 과정입니다. 가마에서 녹이는 거나 불로 하는 거나 뭐 용접, 돌이랑 결합해 놓은 것들 기법은 많은데 하나의 그냥 딱 기법과 재료에 그냥 딱 하는 거를 계속하는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계속 다양하게 좀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 그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집이 산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요. 20대 후반, 중후반 군대 제대하고 할 때까지 계속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 속에 저는 있었고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뭐 소도 있었고 부모님께서 밤나무 농장도 하시면서 사슴 목장을 하셨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자연에서 뭐 이런 뭐 잎사귀 이렇게 따고 뭐 동물들 이렇게 만지고 산에 가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자연을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작업에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뭐 성인이 되고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접하는 관계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복합적인 것들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이렇게 뭐 연출이 돼 있고 포장이 돼 있고 어떤 막이 씌워져 있고 이런 걸 느낄 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유년 시절에 보면 자연이나 동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겉과 속이 가짜로 이런 것들은 동물이나 자연의 세계에는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중대한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이 결혼을 전시회에서 하는 거를 제가 다 직접 다 이렇게 구상하고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전시의 제목을 정하고 또 작품들의 뭐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식이 이루어지는 야외 공간에 그걸 모든 것을 다 전개도를 그렸습니다. 마치 작품 스케치를 하는 것처럼 그 작품이 되는 전시와 웨딩을 이렇게 하나로 결합된 큰 하나의 또 그것도 작품으로 보여주려고 좀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그렇게 전시회를 마쳤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뭐 미술하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미술을 어려서부터 좋아했고요. 그래서 중학생 때 그 개원예술고등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했고 또 그때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를 다 전공을 예고 1학년 때 해보면서 저한테 맞는 게 조소였어요. 그래서 그때 조소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쭉 지금까지 40대가 되면서 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작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게 창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취미와 직업이 같다는 거 그거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거나 어떤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두고 나서 가장 큰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그 뭐랄까 뭐 만족감이랄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직장 생활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 업무가 있고
또 취미 활동이 별도로 있지만 마치 이제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작업실이 나의 직장이면서 놀이터이기도 하고 뭐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연구실이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나고 마치 뭐 우리 어렸을 때 무슨 피터팬처럼 어떻게 보면 막 동심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공간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복감 같은 것을 동력으로 조금 힘을 내셔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